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조 수평 잡는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 수조를 세팅하실 때 수평 잡는 것을 좀 많이 무시하시고 수조를 세팅하시는 그런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수조가 수평을 제대로 잡지 못할 경우 이 아래쪽에서 얘는 크랙이 생겨서 유리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실리콘이 이렇게 찢어져서 물이 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조 수평이 좀 안 맞을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한 수평을 잡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수평이 일단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거나 뭐 좌우쪽 어디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아니면 뒤, 앞 이렇게 한 방향으로 약간 틀어지는 그런 정도는 이 수조에게 커다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앞쪽이 살짝 들렸거나 대각으로 들렸거나 뭐 뒤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짝 들렸을 경우 양쪽 모서리로 하중을 받으면서 이 어항 바닥 쪽에 유리가 깨지거나 아니면 실리콘이 뜯어져서 누수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대형 수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조가 터져서 커다란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조 수평을 이렇게 편하게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평 잡는데 필요한 준비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수평자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런 화투를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저는 요 화투도 좀 사용했지만은 요즘에는 요 화투 말고 이게 지금 이게 폴리카보네이트를 제가 재단한 건데요. 이 두께별로다가 이 앞쪽은 두께가 1T고요. 이쪽은 뭐 2T, 3T, 5T 해가지고 이 두께별로다가 이렇게 재단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자른 것으로다가 수평을 잡고 있습니다. 이 폴리카보네이트 말고 포맥스로다가 잡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포맥스가 그 작은 하중은 버틸 수가 있지만은 한 1톤 그 정도 넘어가는 그런 대형 수조를 아래쪽에다 고인목으로 꼈을 경우 포맥스가 약간 그 재질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중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뭐 한 5T 정도를 두께 줬는데 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내려가서 한 뭐 3T 정도까지 하중 받으면서 눌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수평이 다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 수조 같은 경우는 가능하시면 이렇게 포맥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수조는 세자 2단 썸프 수조인데요. 제가 그 지인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뭐 세팅도 못하고 그대로 가져온 상태로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다가 수평을 먼저 잡고 뒤에 배관도 연결하면서 천천히 수조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수평이니까 오늘 수평을 한번 제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좌우 수평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수평자를 수조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수조를 얹었는데 이 수평계를 보니까 지금 이 기포가 오른쪽으로 올라갔잖아요. 이 오른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이제 고인목을 받쳐줘서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왼쪽에 몇 미리가 올라가는지 지금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수평 잡는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수조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한번 받쳐보고 또 안 맞으면은 또 꺼내서 수평을 계속 맞추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능률적이지 못하고 수평 잡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수평자 아래쪽에다가 이 고인목을 서서히 받치면서 몇 장을 받쳤을 때 높이가 맞는지 여기서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 고인목을 아래다가 받치면은 생각보다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왼쪽에다가 1mm짜리 두 장을 이렇게 받치니까 수평이 지금 가운데로 맞춰졌습니다. 조금 전에 이 왼쪽에 2mm를 받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mm 두 장을 아래다 받칠 건데요. 지금 이 큰 수조를 저 혼자 이걸 들어서 이 고인목을 받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때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빠루입니다. 이 빠루인데 이 지렛대의 힘을 이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팁이 있다면은 저희는 이렇게 뭐 장판이지만은 이렇게 강화마루를 쓰시는 분들은 커다란 하중이 이 마루에 찍히면은 이 강화마루가 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 아니면 뭐 나무 판자 같은 걸 아래 받치시고 어항을 뜨면은 이 마루가 상하지 않고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마루를 이용해서 들고요. 아래 두 장을 이렇게 고였습니다. 이 마루가 있으면은 이런 수평 맞추는 거는 혼자서 한 5자, 6자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마루를 이용해서 수조를 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 고인목을 밀어놓고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왼쪽 하단에 2mm를 고였더니 지금 좌우 수평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수평이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좌우는 거의 맞았고요. 이제는 앞뒤 수평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 뒤쪽으로 수평이 맞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보니까요. 거의 지금 앞뒤 수평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틀어진 거 없으니까 생각보다 수평이 쉽게 잡혔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PC를 이용해서 이 고인목을 받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도 이런 화투를 사용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이게 이 밑장을 깔다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밑장 빼기 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 밑장 빼다가 잘못하면 이 수평 틀어지고 해서 이 어항이 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항 수평 잡을 때 밑장 빼는 것은 금지하시고요. 이때는 꼭 참아주시고 밑장 빼기 금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수평 잡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작은 수조의 경우 무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평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뭐 3자, 4자 그 이상의 그 수조들은 수조의 하중이 많기 때문에 그 혼자서 수평 잡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이런 바루 한 개만 있으면 혼자서도 5자, 6자 그런 것도 쉽게 수평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